왜 가르치고 다니냐면, 자, 여기 수막 호수를 매일 가는 것보다, 이 수도 호수 이거 달아 뭐, 고장이 나는 뭐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안 하고, 붙여서 물로 확, 제가 한참이 좀 시기 있는 기라. 붙여서 하면 착 나가는 기라고. 이 뭣도 모르고 안에 씻으면 시급을 하면서, 그런 게 뭘 마시게 이면 시기 나오는 걸 갖다가. 예. 관 안에 씻을 때. 아모. 예. 물만 세게 예쁜 게고, 막. 한 번씩, 한 번씩. 어쨌든, 막, 이 씨를 차고 오는 게 그렇다. 그래, 이제, 나이로 호수 거미는 안에 씻어 재면 이었어. 애를 먹는 기라, 이랬던 잘 안 오는 기라. 예. 그래, 그다음부터 뭐, 물만 세게 예쁜 게, 막, 씨를 차고 나오다. 이게, 여름에 말라보면 또, 그 말라가 찌꺼기 다, 떨어지잖아요. 아이, 그, 우선 맹물 좀 넣고. 예. 또, 뭐 수만 끝날 때 씻어도 되고, 막, 이게 희한해, 막. 예. 안 바꿔도 되고, 막. 이게 수도수, 이거, 그, 피가, 이거 명품을 써놔면 이거. 어머, 30mm 피가 한 거만. 예. 고장이 안 나지. 고장이 안 나고, 막, 말린 거잖아, 막. 예. 수막 갈아 열 필요도 없고. 수막 호수 갈 필요, 한번 해놓고 나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요거 뚫을 때, 그러면 더 큰 거로 안 뚫고, 딱 맞은 거. 아이, 아주 약한 거 뚫어야 돼. 1.2나 아주 그 1.2에 1.2나 아주 약한 게 길이가 있어. 1.0도 안 느낀데 숨어서 그만. 그 1.2라고도 그게 그 저는 농자지 그 여자 그한테 묻는 게 1.2나 1.4라고도 돼. 저는 농자지 그거 가는데. 아, 나 주로 그거 가는데. 그러면 그 1.2나 우리가 1.2 드릴 거 뚫고는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드릴 앞에 그거 저어놓은 거 있어.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요따다 이제 타고 다니는 뭐 차로 쪼개는 만들어야 돼. 그럼 밑에서 이제 사살 밀어주면 가면서 대충 예. 보고 뭐 떨보면 되는 기라. 아 맞네요. 아 뭐. 근데 이걸 떨본 걸 돌아온 게 공장에 떨고 돌아온 게 안 된다 캐. 왜냐면 내가 가 와서 이 잘 먹으면 집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기라. 저 말도 있는 기라. 예, 필 때. 내가 저렇게 딱 채워놓고 떨본 게 그러면 요동이 없는 기라. 아 채워. 예, 예. 아 뭐. 내가 호수 이게 그 잘못 피우면 그 꼬이 뿌거든요. 아 뭐 뭐. 꼬이 피면 예. 하늘로 가비지. 예 하늘로 가비는 게. 예 그래서 안 맞지. 아, 그 말도 맞네. 피해가 내기고 막 해야 내가 지금 4년째, 5년째. 예. 아, 이 해마당이 박을 놓은 게 작은 일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짓을 해야 되냐, 싶은데. 예. 수막옷을 안 하고. 하루 동안 깨끗하네. 어머. 꼬르렸어. 그, 저, 수막, 그거 다른 부속도 많고, 복잡한데, 이거 해놔, 이게. 이거 좋아하나, 이게 집도 야물고. 집도 야물지, 야물. 예, 바람도 안 타고. 그러면 이제, 요, 해놔, 그, 죽을 뺀다고. 예. 수막 필 때야. 이게. 폐수물. 거기 요 와서 틀면 이제. 아, 찌꺼기. 예. 네. 아, 폐수. 만약에 저 안에 그. 예, 찌꺼기. 이거 빼쁘고. 안 되면 백으로 딱 연결해. 아. 간단한 게래요, 대부분이. 예. 딱 기억하고 이거. 예, 요, 여기서 관을 해가지고, 저 천장으로 달고 가버리니까. 그저 수막은 그 피가 수도관이 제일 낫대. 매년 바꾸는 건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 저기. 돈도 많이 들고. 양에게, 이게 옛날에 그 단독하우스에 그 양의 기계를 설치해갖고, 이 배드한 게, 아직까지 토갱이 많잖아요. 토갱도 일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이제는 많이 있어요. 되겠지. 이렇게 해도 그, 저, 수량이 안 줄던가요? 안 줄지. 뭐, 안 줄어요. 이익을 한 게 많이 나와. 그렇죠. 그러면 요, 그러면 요게 그러면, A통, B통이야? 네, D통 거지, 이게 나왔지. 너 그 D통. 그러면 이제 A, B통, 네. 1톤, 1톤, 1톤. 네 개가 있대. 예. 하나도 얻으십니까? 요거 다. 아, 저 두 개는 있네. 예. 그 두 개는. 그 이제 박 대부님. 그, 이게, 이 연결 안 돼서는 이제, 저는 발견질이 있는 기라. 아, 그, D통에. 저, 한글말농법에서는, 잎을 살을 째가 뿌리를 뻗쳐라. 아, 호르몬 같은 거는 또 다른 뭐 목적이 있으면 하고. 나는 저 시통에 질산이 안 들어가. 그럼 저거 요거는 질산이 통 안 돼가 되나? 질산이 그 진주 기술원 처방전에 그 A통에 그 3리터 그 1톤에 3리터, B통에 4.5리터 이제 이래놓거든. 그 요거는 그 질산을 안 넣어도 pH가 맞는다. 6.2, 6.3 이렇게 안 나오고. 예, 그럼 맞이고. 지금 교육받을 때는 그속을 하라는구나. 5.5로 하라고 돼. 5.5, 아이고, 5.8에서 6.3 예, 그 사이인데. 잘하신데. 지금 요거는, C통이야. 이거는 산통. 예, 산통. 저거는 C통, 이제 밝은 점. D통. D통. 예. 이거는 이제, 질산. 예. 이거는 이제, B로. 그랬네, 이게. A통, B통. 예. 그러면 여기에 그, 저, 딸기가 색깔이 안 좋으면. 예. 딸기가 그, 저, 빨간색이 되고, 위에 희게 나오면, 가리가 하거든요. 예. 그, 질산 암모늄을 더 늘리라.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
질산을 더 늘려야지. 질산 암모늄을 늘리라. 질산 암모늄 얼마 들어가나 그러면 그. 예, 근데 그걸 갖다가 1톤에 한 포에서 두 포까지 늘려야 돼. 1.8로 줘도 전에 그때면 생각도 못 하지. 지금 들어가는 1.8이라고. 1.8인데 옵니까? 1.8이야. 전에 그때면 생각도 못 1.8 작아야. 지금도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전에는 그 뭐 1.8이 지금 들어가는 요게 작다고. 이 시값이. 전에 페이지 6.4. 폐지 이제 폐지 6.4. 예, 6.4. 내가 그 폐지 시통에 안 넣어도 6.3이라. 6.2, 6.3이라. 예, 그렇지. 전에 이 상황은 뭐 했거든. 1.8 거지. 0.9 뭐 1.0 뭐 그것도 못 했는데 뭐. 그래 주 갖고는 그 딸기가 그 희발이 갖고 맛이 없다 카니.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실을 더 올려라. 그럼 지금 혼합된 거 저거 한번 열어봐 있어. 이거 예. 예. 그것도 한번 찍어보면. 혼합된 거에 여기 이 실을 찍어보면 돼. 예, 혼합탱크에 내가 똑같은 기계라 2.16 나거든요. 그 까면서 이제 그렇죠. 여기서 원수가 바로 들었을 때 2.0을 주니까 2.16에서 2. 몇 등이 되거든요. 측정기사가 요걸 한번 찍어봐야 돼요. 아, 그걸 찍어보고. 예, 요걸 찍어보고 여기에서 2.16이 들어갔는데 배드가 잔량이 얼마냐? 여기서 예 물하고 섞인 거거든. 저게 중간 융합이 섞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잔량 이실을 봐야 되거든요. 2.16이 들어갔으면 여기서 먹고 얼마 남았냐? 그럼 소모량에 비례하거든요. 2.16에서 1.16 나오잖아요. 그럼 2.2 들어갔으면 2.2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더 밑으로 들어가면 뿌리가 분포도가 많은 데 가면 더 낮을 수가 있어요. 수분 49%고 2.6, 1.16인데, 자, 수분이 47%에 1.13 나오잖아요. 예. 그럼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밑에 뿌리가 많다, 이거는. 딸기가. 세근이 예, 밑으로 그 긴 뿌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럼 1.0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표면에 조금 이시가 좀 높게 있는 거지. 그래도 더 먹어야 된다. 낫다. 갈채주로 다니는 사람이. 예. 보면 저. 저 밑에 폐수 똥물 그걸 갖다 재고 똥물은 우리도 전해줘야 되는데 예. 똥물 그걸 재고 재 필요 없다고 근데 그건 필요해. 똥물 없다고 근데 똥물이 이어가 1.2가 뭐 저거 2.8이가 어떻게 똥물 그거 다 섞여가지고 예. 나도 그걸 재고 그 뭐 계산할 때 하는데 박사부님이 유튜브 본 게 제일 필요 없어 본 폐금 피할 필요 없대. 그 뭐 쓰레기 재고 뭐 쓰레기 청소할 일이다 이거. 그 똥물 그걸 맡다고 그렇게 소문해도 되고 이게 지금 그 이 실을 높이면 잎이 더 작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물을 뿌리가 키울 수도 있고 그 이실을 높이가 작게도 할 수 있고 그럼 이시가 높이면 더 잎이 저 적정선에서 멈추는 위치가 나와요. 그럼 물을 뿌리면 잎이 커지고 그럼 이렇게 느리게 심었으면 빨리 온도를 올리고 물을 뿌리게 잎을 캐야 빼야 돼. 네 대표님 느린 게 아닙니다. 이거 보통 그 뭐 20cm 인데 나 15cm인데 아니 그 저 시험을 해봤거든요. 예. 요걸 5cm까지 심어봤다고요. 그럼 난 좀 안 대비나? 5cm 심으니까 딸기가 여기 포개기가 따이대. 아이 그래. 난 이제 크라운이 안 대비입니까? 5cm 간격을 심었잖아. 크라운이 안 되지. 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여기 몇 cm 심었다고? 15cm. 15cm. 여기에 그 한 개씩 더 있는 더 그럼 7.5cm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지. 고래도 하보고 포트를 착착 붙이 심으면 5cm 되더라고. 포트를 착착 붙이 심은 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올게 따먹고 안 뽑아내밀고 2년째 따먹어보고 안 캐나고 예. 그렇죠. 그래도 딸기 엄청나요. 그리고 또 그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 딸기 모종받고 어미모 있죠. 네. 그걸 심어가지고 따면 꽃대가 일화방에서 세개 내에 나와. 그 딸기, 그, 저, 모종받은 음이모 있죠? 네. 그거 심어가면 더 많이 나와. 그 관부가 크잖아요? 그럼 꽃대가 몇 개 지나면 세개 내에 나와. 아, 올해 나는구만, 지금. 예. 이 여름, 잎을 보러 오면.